자, 분사를 보고 있네요, 분사. 이제 분사는 뭐다겠어? 나누어져 있는 거라겠다. 뭐라고? 나누어져 있는 거. 세찬이 여기 봐. 분사는 뭘로 나누어져 있다서? 동생과 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있지. 이런 분사는 현재 분사와 무슨 분사? 과거 분사. 알겠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다겠지? 자, 현재 분사도 다시 또 뭘로 나눠준다? 동생과 형. 과거 분사도 동생과 형. 공부는 항상 한 자리에서 잘한 사람이 나중에도 잘하는 거야. 이게 공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알겠죠? 전파가 됩니다. 전파가. 여기서 자세가 좋은 사람이 학교에서도 좋게 돼 있어. 알겠지? 물론 나한테 자세가 안 좋을 수 없겠지. 내가 눈빛을 다 확 쳐다보고 하니까. 그지? 눈을 쪽 빨아먹을 정도로 내가 보고 하잖아요. 한눈에 찍고요. 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알겠죠? 이제 동명사가 뭔지 현재 분사가 뭔지는 구별할 수 있니? 속아 줄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알겠지? 네. 동명사는 형용사야. 알겠어요? 동명이야. 현지 내야 하려겠어. 그지? 입이 에어다가 얘가 아니요 그러니까 바로 탁 나버렸어요. 지금 현재 분사는 자 명사입니다. 알겠습니까? 현재 분사는 동사와 형용사,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했어. 그랬죠? 자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크게 나누냐면 진짜 중요한 건 현재 분사는 능동의 뜻이다. 무슨 뜻? 능동. 과거 분사는 수동. 자, 이걸 가지고 시험 문장을 푸는 거야. 그러면 65번 우리가 보니까요. 65번 보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스포큰 잉글리시 씁니다. 그죠? 스피킹 잉글리시냐 스포큰 잉글리시냐지. 영어는 어떻게? 자, 뭐야? 구어체야. 뭐라고요? 구어체에서 씁니다. 우리가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은 이런 건 그냥 스피킹 잉글리시라고 안 해요. 스피킹 잉글리시는 뭐야? 영어를 말하는 것이 돼버려요. 뭐가 됐어? 영어를 말하는. 왜냐하면 스피킹 잉글리시는 어떻게? 여기에 동사가 되고 이게 목적이 되고 영어를 말하는 것. 영어를 말하는 것. Speaking English is easy. 이렇게 하죠. Spoken English 하면 PP여서 형용사적인 성격이 있어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그러니 안 그러니? 자, 그래서 Spoken English, 구어체 영어라는 거죠. 자, 이걸 설명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죠.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지? 다른 거 필요 없네요. 미안합니다. 알겠지? 다시 할 때가 없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어디까지 끊어서 읽을까? 목적어까지 끊지 알겠죠? 자, we often use this expression. 우리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라는 문장이지. 주어는 뭐니? we죠. 동사는 use, 사용한다. 이런 표현을 목적어죠? often은 무슨 부사? 빈도 부사. 일반 동사 앞에 썼지? 그러니 안 그러니? 자, 이게 니네 시험이라는 거지. 자, 제 얘기 다른 데 보고 있으면 분필 날아가. 알겠지? 지우개도 날아갑니다. 알겠지? 동영상 최초로 지우개와 분필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한번 살아보자. 알겠죠? 자,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랬니? 자, 부모님들 저를 욕하지 마세요. 알겠죠? 저는 공부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눈빛이 떨어지면 지우개는 바로 날아갑니다. 알겠습니까? 다 떨어지면 컴퓨터 날립니다. 알겠어요? 받아가지고 내가 가져가야지. 막. 자, 우리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디에서요? 스포큰 잉글리시, 구어체 영어에서. 알겠지? 자, 스피킹은 무슨 뜻이라고? 능동. 스포크는 뭐라고? 수동. 말은 어떻게? 말해지는 거지. 말해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 그냥 그렇게 암기하고 가세요.